지금 보여주신 게 두람이라는 우리 무술이죠. 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무술인데. 이제 검술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맨손으로 하는 장법 몇 가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내경, 속으로 움직이는 거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전통 무술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통이란 개념이 애매해요. 두람은 전통적인 건 맞죠. 그냥 옛부터 내려온 것이다. 뭐그 정도의 전통은 맞으나, 과연 이술법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의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두람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을 못하고 있으니 뭐 전통이 아닐 수도 있죠. 굉장히 솔직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두람은 정신, 육체를 다 수련하는 운동이죠. 네. 그러니까 흔히들 몸,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몸도 뭐 모은다는 뜻이고, 마음도 또 내는 몸이란 말의 또 다른 발음일 뿐이고, 그 몸과 마음은 사실 우리 그 조상님들한테는 같은 단어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나눠졌죠. 두람은 그거 나누어진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몸에 대한 수련과 마음에 대한 수련을 함께 가죠.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수련 방편에서 몸은 이렇게 단련을 하고 마음은 이렇게 단련을 한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는 이렇게 단련한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서 수련을 합니다. 이 두람이라는 민족 무술 처음에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아무래도 전방이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길을 걷거나 해야만 했고, 뭐 여하튼 그 와중에 우연히 뵙게 됐죠. 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 강원도 지역에 애초부터 두람을 하시던 분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두람이란 명칭으로 배운 건 아니죠. 그냥 가르쳐 주신 거고, 무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설명해 준 것들이 좀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이상한 설명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였죠, 그런 게? 살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가에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네가 살려면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인 거죠. 네가 살기 위해서 필요도 없을 때 만약에 어떤 살기를 한다면 그것이 살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할 때도 주로 아무래도 무술이다 보니까 죽이는 술법이 많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나를 죽이는 술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죽이는 수법. 몸을 죽이는 방법.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아까 칼쓸때 보면 제가 이제 목을 긋죠. 거는. 네. 사이사이에 그게 있어요. 그런 것 있고, 또 하나는 마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그건 네 것이 아니니까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럼 네 마음을 죽여라. 라는 건데, 멋있게 말하면 무력을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인데, 다르게 말하면 네 마음을 진짜로 죽여라. 그래서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해. 기억을 지운다? 두람이라는 무술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른바 무예사들이 하는 무술입니까? 둘 다죠. 둘 다입니까? 그 사람은 배우는 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달린 거죠. 건강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건강의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시 여기죠. 그거 하나에 하늘을 모시든, 사람을 모시든, 뭐 무슨 바위를 모시든, 혹은 부처님을 모시든, 예수님을 모시든, 두람에서는 그 모시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같은 거로 봐요. 그럼 뭐 복잡다단한 현대인들이 사실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이 덕성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주변과의 나의 직접적인 관계.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 덕성은 여전히 두람에서는 내는 홍익인간제세예요. 널리 이렇게 하라. 살다가 바뀌면서 삶. 삶이 또 바뀌어서 사람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홍익인간이란 말에 출발, 우리 조상들의 말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홍익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인간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재세이와 더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고 하늘 아래 하늘의 자손답게 하는 것이지. 이번에는 몸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 우선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몸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일단 몸을 안 씁니다. 일단 뭐 몸을 써야 어떻게 쓴다라고 설명을 해줄 텐데 몸도 안 쓰고 그냥 건강을 찾으려고 하죠. 먹는 것과 뭐 약 혹은 뭐 서양 사람들 같은 주사, 영양제. 일단 뭐 몸을 쓰면 그때부터 건강을 찾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제가 되고 쓰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장부를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경계통을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근과 골과 인을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머리에 있는 이 군영들, 즉 눈, 귀, 코, 입, 그리고 이 우리 골이라고 그러죠. 머리 속에 있는 뇌가 척추를 타고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걸 컨트롤하느냐. 구조, 공장, 이거 뭐라 그래요? 컴퓨터라 그래야 되나? 예. 얘를 어떻게 하나로 가느냐인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집중이에요. 집중을 해서 몸을 쓰고 그 몸의 마음을 집중을 해서 움직이면 그게 어떤 동작이 되든 그거는 몸에 이롭고 마음에 이로운 거죠. 선생님, 몸 쓰는 거 외에도 음악에 관련돼서도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 쓰는 거와 음악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큰 음악에 큰 박이 있으면 사이 박이 있고 큰 멜로디가 있으면 사이 멜로디가 있듯이 몸의 움직임도 같은 원리 내에서 가니까요. 일종의 리듬을 타요, 움직임에.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연주자가 어떤 감성을 갖느냐에 따라 똑같은 음악이 좀 다르게 느껴지듯이 수련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동작을 할 때 다른 거기 때문에 원리상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고, 그리고 저는 음악을 통해서 수련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검을 가지고 수련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그 한 모양을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씩 해요. 그 검술을 할 때는 검술 2만 번을 합니까? 네, 땅땅 이렇게 2만 번 정도를 하면은 한 4시간, 빨리 하면 한 3시간, 2시간 걸려요.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일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상천, 우리 상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룻밤 새벽 자시에 시작하면 한 인시 정도 되면 한 4만타가 끝나요. 4만번? 네. 음악도 똑같아요. 연주한테 뭐 다르단 혹은 분다 했을 때 나닷 이거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하루 내에 이제 한 만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거의 같은 거죠. 그 보니까 이제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념이 없어야 되며, 그 생각의 출발점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며, 그 즐거움 속에 아까 말한 만인에 대한 어떤 모시는 마음, 세상에 대한 모시는 마음이 있으면 음악도 그만큼 편안한 음악이 나오고, 물론 밖에서 듣기에 뭐 잘 못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는 나로서는 정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반인들도 드럼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든지 유지하든지 하는
그런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건강만을 위한 것들을 가르치도 되죠. 그렇게 많이 배워가셨고, 좀 몇몇 분들 병도 치료가셨고, 뭐, 이렇긴 한데, 건강을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대부분 집중을 안 합니다. 가장 그렇게 되는 이유는 효과. 효과에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빠른 효과를 원하죠. 빠른 효과를 원하죠. 네. 몸을 가지고 건강하려고 하면 무조건 허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허리 운동? 네. 허리 운동인데, 허리 운동도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 3, 4분 하고 나서는, 아, 좋아졌다. 이건 안 되고, 허리 운동만 한 20분. 최소 20분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야만 허리가 제대로 펴집니다. 그리고 허리 운동을 하게 되면 장부가 움직이게 되죠. 아랫장부가 움직이잖아요. 대부분의 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데, 그 먹어서 생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내보내야 돼.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해. 그게 꽉 차 있으면 병이죠. 내보내질 못하는 게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보내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내보내는 운동.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아까 말한 허리 운동이죠. 허리 운동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등 쪽에 힘이, 그러니까 허리 등 쪽 뒤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몸 전체는 이렇게 좀 붓게 돼 있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깨도 뻑뻑해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당연히 배가 쓸데없는 긴장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한 때는 꼬리뼈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으로 움직이고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이 아프시대요. 30분은 돌려야 돼요. 천천히. 아, 천천히 30분을. 30분은, 네. 좀 쉬었다가 또 돌리고 이렇게. 네. 그리고 자기 몸이랑 자꾸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죠. 몸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몸에다 자꾸 명령도 하지만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자기 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부위에 운동을 하면 그 운동법이 아주 나쁜 것만 아니라면 반드시 몸이 이루어요. 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좀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효과도 금방, 목 운동도 빨리 하고 그러는데 천천히 한 32분씩 해야 네.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하루에 모든 걸 하지 마시고 3일을 주기로 해서 네. 3일 동안은 주로 목을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은 주로 뭐 허리를 풀어주고 3일 동안은 이제 허벅지에 힘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한 무술을 물려받고 또 세상이 또 퍼뜨리는 이런 운명을 갖고 계신 겁니까? 운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책무겠죠. 책무. 만물사가 나타나면 지 할 일이 있는 건데 어떤 거는 먼지로 사라지는 거고 어떤 건 이름을 내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이름을 낸다라기보다는 지금 나한테 배우고 있는 몇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면 좋게